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해설의 백공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 갑조리그가 있다면 한국에는 KB 바둑리그가 있는데요. 네, 이 바둑리그와 다르게 갑조리그는 좀 더 호흡이 긴 것 같아요. 네, 26라운드를 하고요. 네. 각 14개 팀이다 보니까 두 번 돌아간다면 총 26라운드를 진행됩니다. 좀 더 시장이 크다고 봐야겠죠. 갑조뿐만이 아니라 또 을조, 병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전 선수들 대체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마 어마어마하고요. 네. 뭐 을조 리그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네. 한번 가면은 한 몇백 명이 이렇게 동시에 바둑 두게 됩니다. 네. 어떤 분위기인가요? 아, 정말 바둑 행사, 큰 행사. 네. 한 10일간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큰 행사라 보여집니다. 네, 1년에. 네. 을조와 갑조 또 이 병조는 다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때 굉장히 치열했던 바둑을 보여줬던 이세돌 선수였는데요. 이제는 이 갑조 리그가 아직도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대국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출전 선수 알아봅니다. 네, 1라운드 순위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런 팀 명들을 봤을 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각 기업이랑 네. 지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도 이 두 개의 팀이 또 나눠지기도 예, 하죠. 자, 이렇게 14번 저장팀까지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 모두 11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6명이 등판을 해서 2승 4패를 거뒀습니다. 아쉬운 성적이죠. 네, 그렇죠. 작년에 이 한국 선수들이 모두 다 종합해봤을 때 50%가 넘는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1라운드의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상대 전적은 2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기사가 최근에 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상대 전적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사실 잘 나가는 선수란 말이죠. 가장 가까운 받는 선수죠. 앞으로 네. 차세대 우리나라를 대표할 기사고요. 네. 지금 이미 최정상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네. 분명히 세계대회로 우승할 선수입니다. 스웨 선수가 이 커제 선수와 1, 2위를 다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세계대회에서 뭐 결승이나 준결승에서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세계 랭킹은 아니지만 중국 랭킹 1등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씩 커제 선수에게 좀 밀리고 네. 뭐 미위팅 뭐 이렇게 조금씩 밀리긴 했지만 5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꾸준히 성적이 꾸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스웨 선수는 또 LG배 우승도 한 경력이 있는 만큼 신진서 선수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실전 보겠습니다. 스웨 선수 6번이고요. 네. 역시 받지 않고 먼저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거의 받지 않아요. 네. 그러자 빅도 수비적으로 받았고요. 흑도 거의 안 걸침을 또 안 한다는 게 요즘 바둑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걸쳤을 때 받아줘야 하고 예. 양걸침을 당하면 귀를 선점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받아줬는데요. 예. 최근에는 또 네. 양걸침에 대한 흑번이 좀 연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걸침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흑이 협공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는데 바로 가진 않았죠? 아, 지금 여기서 이곳을 움직인다면요. 네. 뭐 이쪽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그리고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때 이곳을 날짜를 하면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흑망이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흑이 좀 원하는 그림입니다.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또 몰릴 위험에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자, 그쪽으로 간다면 안에서 바로 자리를 잡자고 하면 뒤로 받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늘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수를 칠 때 네. 이렇게 되면 나가고요. 자, 이 모양은 여기까지 밀고 네. 받을 때 걸리게 되면 여기서 뭐 백이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흙집이 좀 크고요. 네. 또 이곳이 나중에 또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 바로 갈라지네요. 바로 갈라지기 때문에 네. 백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만입니다, 백이요. 네, 역시 실내가 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살릴 수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요. 당장에 사실 흙도 네. 이렇게 잡아둔더라도 바깥으로 또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닙니다. 자, 바로 걸쳐갔고요. 최근에 가장 이곳으로 많이 벌리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서 있는데 예, 두 칸을 벌려요. 네, 최근엔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뒀거든요. 네. 한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두고 1명은 밑으로 뒀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열이면 9명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초반에도 예. 5선 이상으로 날아다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좀 초반은 밑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하나라도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중앙의 재발견이 네,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위로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바둑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뭐 흙이 두터우면, 그러니까 흙이 두텁다면 그것을 이용해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그래서 초반에는 요즘엔 실리를 좀 차지하기보다는 네. 내세점으로 좀 두텁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실리를 오히려 차지하고 다른 곳을 하는 게 더 풀어가기에는 쉬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네. 계산했을 때 집이 많다면 대국하는데 좀 편하거든요. 푸근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 좀 발전성이 없으면 네. 그 집이 그 집으로 끝나요. 하지만 발전성은 계속해서 집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두터움과 발전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갔고요. 두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모양도 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도 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또 좋지 않은 게요. 네. 위로 활용을 당합니다. 잡아두면 네. 나중에 또 이런 교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단수치고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흙은 조금 제자리걸음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분명히 맷집 났지만 하지만 백은 뭔가 대세점을 가고 있죠. 아, 예, 요즘 발 빨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네.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는 가장 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두는 것은 아마 흙은 좀 불만이었을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예. 이 중국식이 나왔을 때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엔 또 여기로 온다면 네. 여기로 온다면 또 여기가 또 10명 중에 9명 이렇게 가요. 네. 요즘에는 예전에 위로 가기도 했었죠. 예, 예전에는 이렇게 위로도 많이 가고 네. 손을 빼기도 많이 하고 네. 굉장히 또 많이 뒀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연구가 젊은 기사들 사이에서 연구가 굉장히 유행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탑기사가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여기가 급소다. 네. 이렇게 자, 이수의 뜻은요. 맞게 된다면 바로 밀어 가나요? 네, 밀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튼튼하게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쪽을 치중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막아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안녕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흙이 걸리고요. 네. 백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걸 빨리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반에요. 네. 네. 이 자체로 좀 당했다. 자, 그래서 좀 흙이 이렇게 두는 것 같고요. 백도 그럼 만약에 젖히게 된다면 네. 이쪽을 젖히고 끊어갔을 때 전투가 네. 조금 흙이 좀 괜찮다는 연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백도 좀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조금 손을 돌리는 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정보를 평소에 어디서 좀 습득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 저도 아직까지는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아이들 또 가르치면서 네. 좀 최신 트렌드에 또 같이 연구를 안 하다 보면 네. 네, 저도 좀 쇠퇴하기 때문에 네. 남들만큼 많이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네. 많은 정보를 배워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자 발질 안 하고요. 여기서 또 재미난 수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또 손을 빼도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하지만 신지선 선수는 또 평범함을 또 거부
또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또 재밌는 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가 네. 또 요즘에 많이 두어지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또 좀 유행하는 좀 느낌이고요.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먼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좀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인공지능들이 두게 되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좋든 나쁘든 일단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겪어봐야겠죠. 예, 예, 왜냐하면은 느낌은 뭔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걸 정확히 알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바둑이든지 연습 바둑일 때 반드시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이제 큰 무대에서 또 예. 신지서 선수는 실험을 해보네요. 아무래도 처음은 절대 아닐 거고요. 네. 최소 1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중요한 대국에서 네. 네. 그냥 실험적인 수는 보다는 아무래도 연구가 되는 수를 두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 수는 이제 양쪽을 네.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가장 쉽게 둔다면 이것을 두는 건데요. 네. 이렇게 두게 된다면 먼저 여기서 밀어갑니다. 아, 갑자기 또 거길요? 네. 자, 보통 이렇게 혹을 쳐야 되거든요. 네. 자, 맞고요. 막으면 여기까지 하나 선수를 합니다. 이거 호구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빠주고요. 받았을 때 이것을 두게 되면 일단은 백이 좀 발빠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치중 것은 나중에 흙이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네. 좀 당할 수 있겠습니다. 차단하자니 넘어가고 네. 입자니 넘어가고 어쨌든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흙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조금 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런 모양을 수순들을 처음 보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정석처럼 진행을 너무 당연하게 하셔서. 예. 좀 수순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사실 자, 이 모양에서요. 네. 만약에 여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 호구를 당한다면 자, 여기를 닫혀야겠죠? 그러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귀를 살아버리면 갑자기 흙이 뭔가 한 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또 호구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두터움은 바둑 끝까지 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둘 수 없고요. 다른 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뭐 이곳을 맞는 것은 너무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은 또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운 수순 같지만 네. 흙도 어쩔 수 없는 예, 어쩔 수 없는 그림입니다. 한 수 한 수 다 절대적인 곳에 위치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두지 않았고요. 네. 좀 실리를 내어 주더라도 변 쪽으로 택했습니다. 지금 아직 완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진 않는데요. 네. 뭐 잡으러 간다면 이것을 둬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붙여간다면 막아야 되는데 네. 있습니다.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 두면 되고요? 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젖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아가고 예, 여기서 붙이는 수도 있고요. 네. 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안에 집이 있어서 아마 유가무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백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흙이 네. 하지 않고서는 잡으러 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러 가는 수는 없다고 보고 실전에 이쪽으로 밀어갔고요. 자, 이것을 여기 미는 거 너무 좋지 않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네. 늘고요. 이것은 안 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이걸 있거나 뭐 이게 아마 늘게 되면 이것은 일단은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안 두더라도 이 돌이 공격당하지가 않아요. 또 여기 역시나 여기 살아버리면 네. 그건 여기가 살면은 재미가 정말 없거든요. 공들인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여기를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쪽은 집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두 점머리를 두드리면서 호구되기 네. 때문에 이런 네. 자리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돌은 여기는 어떤 게 있더라도 이건 호구 쳐야 됩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곳을 네. 강요합니다. 네. 아까랑 비슷하시 이것까지는 절대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도 사실 뭐 이게 보통 가장 간명한 건 이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는 행마법도 이쪽이 맞는데요. 예. 아무래도 날일자가 많은데 네. 지금은 날일자를 간다면 뭐 나중에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안녕이 없습니다. 네. 안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돌이 너무 튼튼해지면 좀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 확실한 미생이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 전투하기가 좀 예, 맞습니다. 예. 힘들어집니다. 실전처럼 이곳을 가게 된다면 어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맞게 되면 네. 끊더라도 뒤로 치고 얼마 못 늘었을 때 나가나요? 있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자,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좀 확보가 되어 예, 있는 거네요. 이미 안녕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이제는 네. 공격당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수가. 네. 자, 이제는 흙이 제압을 하러 갑니다. 이곳은 뺏기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곳은 뺏기게 되면 아주 흙은 아예 뭐 집이 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장 크고 너무 당연한 자리입니다. 이젠 한이 정도 경계까지는 집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마 백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인정해주긴 좀 싫고요. 아, 아마 네. 여기까지 인정해줄 건데. 왜냐면은 네. 뭐 이렇게 왔을 때 네. 이거 잡을 수 있냐? 안 죽는다. 이렇게 아마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할 예. 말이 없네요.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크게 불만이 아닌 것이 네. 이렇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교환이 안돼 있다면 이렇게 둘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예. 만하죠. 지금 이 모양이면은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요. 다르게 활용을 할 수가 막을 있는데요. 때 이쪽을 끊어간다면 네.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이곳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당하면은 뭔가 기분 나빠서 네. 밑으로 가도 이쪽을 끊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활용이 분명히 당합니다. 네. 하지만 실전처럼 이런 교환이 있다면 더 이상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갈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흙도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붙여갖고. 자, 이것을 너무 좋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당연한 자리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반대로 보면 굉장히 편해요. 백돌이 이쪽이 와 있다. 네. 그럼 일단은 여기 모양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약해지죠? 삼삼도 거의 없어진 삼삼은 느낌인데요. 이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옴으로써, 실전처럼 옴으로써 여기 네. 귀에 또 맛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거에 대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된 수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점이라 보여지고요. 네. 자, 여기서도 사실 이쪽으로도 오고 싶은 장면이기도 한데, 자, 아무래도 여기를 만다 보면 이것이 이제 오히려 누가 공격하는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백이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흙은 아예 안형이 없이 근거가 없이 중앙으로 내쫓길 수밖에 예,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오면 또 귀의 맛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이쪽을 집을 지키고 싶긴 하지만 이쪽을 두는 것이 정수였고요. 좁지만 그곳이 요처인 예,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역시 이쪽 신경이 예, 쓰여요. 아무래도 이 날일자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자리예요. 왜냐면은 백으로서, 예, 네. 백이 이곳을 와 있다면 사실 여기가 굉장히 맛이 나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또 여기 이렇게 온 여기에 사실 한 칸이기 때문에 별로 두고 싶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계속 공격한다면 한 칸을 띕니다.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이미 살아있다고 보고 뭐 이런 데를 늘어준다면 이 돌을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씌어 가더라도 날이자를 가게 되면 여기 안녕이 굉장히 많고 굿자도 선수입니다. 탄력이 예, 있네요. 탄력이 있고 흙돌이 약하기 때문에 네. 공격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두터움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흙이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지 못했고요. 자,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흙도 귀에 아무것도 없다면 안 되겠죠. 예, 뭔가 네. 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바로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씌우는 수를 예, 많이 두는 맞습니다. 예, 건데요. 사실 집으로만 보면 손해거든요. 예, 네. 집으로 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게 없다면 사실 두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이런 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것입니다. 자, 이룰 수밖에 없고요. 백이 여기까지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예. 사실은 뭐 받는 자리가 가장 보통이긴 한데요. 네. 자, 아까처럼 자, 이곳을 정말 두고 싶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흑 입장에서 이렇게 둔다면 뭐이 집이 굉장히 크게 나요. 네. 그다음에 아직 이 돌이 못 살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백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라고 본 거죠. 지금 이렇게 젖혀져 있는 것이 아까 백이 내려서 있을 때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돼 있으므로 네. 이 굿자도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살아있죠. 백이 흙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돌을 맘 놓고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만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신진선 선수는 또 기세를 중요하게 또 여기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죠.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 돌이 오게 되니까 사실 흙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여기가. 네. 사실 여기 두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쉬우자니 자, 이걸 붙입니다. 그럼 끊어야 되겠죠? 네. 자, 끊습니다. 이때 이것도 젖혀가면 이쪽으로 두는 것은 그냥 이렇게 뛰기만 하더라도 아니면 밀어만 가더라도 집으로 엄청 당했어요. 막상 맷집이 안 돼요. 그렇네요. 예. 귀를 뺏겼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만이거든요. 네. 사실 이쪽으로 젖혀도 사실 좀 모르고요. 그렇네요. 의문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늘어두고요. 이었을 때 날짜를 가게 된다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자신 없거든요 흑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또 흙도 못 살아있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안녕도 지키면서 상대 집도 깨고요. 막까지 보는 아주 일석 한 삼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흙으로선 기분 나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또 지키는 건또 체면이 안 서죠. 그렇죠. 아무래도 차라리 지키려면 뭐 이것을 네. 밀어간다든지 이곳을 밀어간다든지 해서 뭔가 좀 크게 잡고 싶지 뭐 이런 식으로 지키고 싶진 않거든요. 또 이것도 또 젖히고 막았을 때 이거 치중 가서 또 끝내기 하면 또 맛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네. 기세상 손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뒀고요. 이제 관상 여기서 최대인 날짜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좀, 이 정도가 좀 초반에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요. 네. 서로 아직은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또 이곳이 사실은 거의 다 선수거든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뭐, 여기까지는 선수일 겁니다. 그리고 이곳도 선수, 거의 약간 선수성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공격이 없어서 확정가로만 본다면 아직도 흙이, 이게 집이라고 본다면 흙이 집은 좀 많거든요. 하지만 맛이 좀 나쁘고, 그래도 여기 조금 뭔가 흙이 좀 허전해 보이고요. 네. 발전성도 약간 백이 좀 좋은 형태이고요. 그래서 좀 형세는 비슷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백이 약간이라도 좀 잡고 싶은 장면이에요. 아, 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흙은 이제 큰 곳으로 또 자리를 돌려야 되겠는데요. 이곳이 두게 된다면 너무 그렇죠. 커지죠?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놓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이 정석은 예전부터 정말 많이 나왔던 네. 정석이죠. 호구를 치지 않고 이었네요. 예, 여기를 호구를 친다면요. 네. 이게 약간 다른데요. 네. 자, 축이 나쁠 때는 네. 자, 젖혔을 때 젖혔습니다. 자, 이 축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축이 만약에 지금은 축이 우대한 장면이고요. 네. 자, 이 축이 나빴을 때는 자, 막았을 때 끊고요. 네. 나가면 아마 이거를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젖혔을 때가 문제거든요. 네. 실전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게 색감 차이가 나요. 여기 단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지금 바로 끊는다는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끊으면 바로 패를 끊고, 걸어가나요? 예, 여기를, 아. 예, 젖혀가게 되면, 네. 이곳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치고, 나갈 이었을 때? 때, 맞게 되면,
식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 만패불청을 네. 한다는 거군요. 이게 뭐 어떤 거를 죽더라도 네. 뭐 사실 잡히기도 힘들고 두수예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이렇게 잡히면은 이렇게 되는 이, 거니까요. 네. 이렇게 여기 두고 때렸을 때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죠. 이것은 정말 너무 손해죠. 그렇네요. 네, 너무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는 둘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면 아, 얘기가 치고 달라집니다. 여기를 칠 수가 있죠. 핏감으로요. 이렇게 됐을 때 예, 여기를 칠 수가 있죠. 예, 이것은 또 어쩔 수 백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다음에 흙도 안 받을 예. 테니까요. 이걸 때리는 것은 또 참 얘기가 다르거든요. 하더라도 예. 이것은 아까랑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예 핏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아, 요즘에는 차이가 있군요. 축이 안 될 때는 네. 여기를 두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한 줄 차이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축 관계까지 생각을 해서 네. 신진서 선수는 단수를 치고 이었습니다. 네, 이게 있는 경수고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끊었죠. 거의 끊었죠. 자, 잡았습니다. 네. 자, 때리고 때리게 되면 이렇게 많이 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뒀었는데 자, 요즘에는 이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추억 속으로 사라진 예, 그런 정석인데요. 좀 사라진 정석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쪽 빵 때림과 이쪽 빵 때림. 자, 여기는 안형이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죠. 네. 반면에 흙은 빵집입니다. 안형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켜야 될 때 이렇게 두게 된다면 여기 집 났죠? 여기 집 났죠? 흙은 아예 집이 없습니다. 아직도 몰릴 수 있는 예, 아직도 곰마일 수도 있고 뭐 집으로만 봐도 거의 집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너무 불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아예 두는 것을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백이 예. 양쪽을 다 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하나를 줬으면 네.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뺏긴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은 아마 안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정석 하나하나 외우기가 시간이 예. 꽤 들리는데 예. 약간 억울해집니다. 아, 네.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예, 분명히 하나하나 알아가실 겁니다. 두고 젖히니까 자, 젖혔고요. 네. 자, 이었습니다. 네, 여기 또 먼저 끊는 것은 이게 또 수순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드는 것은 자, 뭐 실전에 여기 실전에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네.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치는 것은 나가게 되면 이 돌이 잡히게 되겠죠. 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치더라도 또 나가면 뭐 어디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둬도 여기를 끊으면 잡히고요. 여기를 이어도 여기를 끊으면 잡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축이 안 될 때는 이곳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흙도 당연히 축이 안 될 때는 이곳을 젖힐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먼저 이었고요. 예. 네,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예. 끊었습니다. 자, 원래도 사실 이 정석은 흙 입장에서 사실 여기 젖혔을 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패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여기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전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흙이 얻은 것은 별로 없죠. 그렇네요. 아직 네. 결과물이 나오질 예, 않았네요. 근데 백은 일단은 4개가 잡고 이 2개도 거의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그리고 집도 크고요. 이쪽에 대한 모양도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석도 거의 많이 안 나오거든요. 흙 입장에서는 사실 얻은 것이 적고 준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자, 이쪽은 좀 폭이 좁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쪽이다. 아. 이쪽이 이바둑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게 스웨 선수의 말입니다. 네. 아마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또 다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 선수기 때문에 뭐 실전처럼 뭐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쪽을 만약에 둔다면 뭐 이렇게 두진 않겠지만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다 집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여기도 준 것이 있지만 이쪽에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괜찮다는 거죠. 네. 하지만 또 그렇게 해줄 리는 없고요. 네. 자, 하나 네, 나갔나요? 고. 네.
자, 이쪽이 이제는 승부처가 됐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어디인가 이쪽 빼고 더 이상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얼마나 흙을 좀 집을 못 만들게 하는지. 그다음에 아직 이쪽도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고요. 이쪽도 아직 약간 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얼만큼 정리하는 것이 이 바둑의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삭감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괜히 침투를 했다가 이런 곳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엮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 자, 그러면 위로 씌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거 연결하려면 어쩔 수 없죠. 자, 계속 밀어갑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게 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뚫리는 자세가 너무 아파요. 너무 기분이 나쁘죠. 관통이 예. 됐네요. 그리고 흙은 사실 이것이 선수기 때문에, 살아야 될 때. 예, 살아야 될 때, 넘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백이 망한 그림이죠. 이 모양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그렇네요. 별로 깬 것도 예,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주위에 돌이 뭔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적당한 경계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신진 선수는 그 경계선이 여기라고 본 것입니다. 자, 흙도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가자니. 자, 이것은 여기를 딱 막히게 되면 이건 말이 안 이것은 되나요? 정말 밑으로 정말 맷집 나지도 않고 여기 두텀도 다 주고 앞으로 발전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흙도 밑에는 주더라도 그것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자리도 아주 상대한테 아주 약간 어려운 곳을 준 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선수라고 그랬었죠. 아, 네, 예, 살아야 아까 되고요. 선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젖혀가고요. 아, 이쪽에 계속 발을 묶어 놓을 수 예,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거 해서, 자, 잡히게 되겠죠? 잡힌다고 했으니까요. 얘를 죽입니다, 오히려. 자, 이것을 때리게 되면, 자, 일단 여기가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워졌죠? 자, 그렇게 여기가 두터워졌다, 여기가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자, 이 돌이, 죽은 게 죽은 게 아닙니다. 아, 아직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뒀을 때, 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마 수상전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흙이요. 하지만 놓고 때리면서 백이 다 막히겠죠? 자, 백집도 불어나고 흙이 얻은 것보다 백이 얻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은 흙이 굉장히 망한 그림입니다. 예, 이걸 그래서. 지금 백이 바라고 오히려 붙여달라 유도를 한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흙은 사실 이 돌을 잡는 것을 이용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이것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 건꼭 좋지는 않아요. 그럼 백을 또 이렇게 둔 순간 흙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 여기서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장면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돌이 곤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곤마가 될 수도 있죠. 흙은 사실 여기에 사실 집을 만들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타계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좀 역습을 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흙과 백이 서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변해서 둘이 제대로 붙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수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2018 중국 갑조리그 2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와 스해 선수의 대국을 보고 있는데요. 신재수 선수가 1회전에 출전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일격을 맞았습니다. 천야호이 선수의 일격을 맞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풍이 좀 상극이에요. 천야호이 어떤 선수는 면이? 형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고 좀잘 싸워주질 않아요. 기회가 올 때까지요. 예. 근데 아무래도 신진 선수는 좀 먼저 좀 전투적인 기풍이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좀 뭔가의 변화를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많은데 잘 싸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뭔가 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뭔가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고요. 그게 조금씩 만만치 않아지기까지 했지만 결국엔 천야호이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1패를 안았지만 2회전에서는 오히려 상대 전적이 좀더 좋은 스웨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상대전적이 좋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하기 조금이라도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스웨 선수는 좀 두터움을 좀 좋아하고요. 전투를 마다하는 기풍은 아닙니다. 전투를 잘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신지 선수는 오히려
전투를 하는 것이 본인의 기풍에 좀 맞았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선수의 전투 곧 일어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들어온 장면. 자, 여기서 흑의 선택이 좀 어려운 순간인데요. 사실 여기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좀 하기는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너무 둘 것도 많고 두고 싶은 것도 많고요. 자, 하지만 자, 이곳을 두게 됐는데 이것도 참 괜찮은 수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여기에 붙여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든요. 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위로 늘게 된다면 나가야 되는데 네. 일단 바깥으로 갈예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이쪽도 조금 여기 붙이는 것도 선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신경 쓰이고 이쪽도 자꾸 이런 식으로 돌이 오게 되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스웨 선수의 주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을 바랬지만 역시 이렇게 도주지 않았고요. 예, 역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흑이 붙이기 전에 선수를 친 예,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다 선수라고 했었는데 네. 돌이 자꾸 여기를 도주면 흑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저 그렇게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네. 잡는 것은 놓고 때리고 잡는 것은 굉장히 사실 실패입니다. 네. 백은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 이렇게 잡을 거야? 하지만 예.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흑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물어보기도 싫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깝죠. 교환하기에는 네. 너무 또 살아있기 때문에 또 싫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듣는 것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그냥 갔는데, 아, 그런 신경전이 예, 지금은 여기서 재밌습니다.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갈수 없으니까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늘게 되는 것은 네. 넘어가죠? 자,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너무 정말, 기분 좋게 예, 넘어갑니다. 여기 아까 맛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정말 흑이 실패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막았습니다. 넘어가진 예. 못하지만, 자, 이것을 차단을 했고요. 네. 예, 이것을 차단을 해서 이제 흑이 두면 잡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살기에는요. 이곳으로 막히면 아니면 이곳을 잡으러 가든지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예, 이것은 뭔가 이것을 원하고 이렇게 역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조금 흑이 원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백은 계속 가볍게 보고 예, 있네요. 여차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 신재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곳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게 백돌의 안형을 구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이도를 좀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좀 쉽게 이것을 못 잡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흑은 잡고 싶은데요. 네. 잡게 된다면 이렇게 두고요. 이 교환을 합니다. 아, 다 막아주나요? 여기까지 막진 여기까지만 않고요. 해놓네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 끊는 게또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단수를 치겠죠? 이것을 붙입니다. 네. 자, 여기를 쳐준다면 단수를 치고요. 네. 단수를 치고 젖혔을 때이 싸움은 흑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싸움은 흑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여기를 찝게 된다면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 끊기죠? 잡았던 돌을 오히려 잡힙니다. 망했네요. 예, 이것은 정말 흑이 완전 망한 거기 여기 때문에 승부 예, 끝이죠? 여기서 끝이죠. 네, 네. 이렇게는 될수 없어서 이것을 끊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또 놓고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아까부터 놓고 때리는 것은 도저히 네. 못한다고 스위 선수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질 못하고 여기까지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도 살았고요. 자, 이것도 잡으러 오게 된다면 자,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막으면 치중 가고요. 여기를 찝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맞게 되면 네. 잡으러 가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더라도 비기죠. 아, 그럼
결국 못 잡는다는 예, 그렇습니다.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선수기 때문에 네. 실전에도 나왔지만 밀었을 때 굿자를 가게 되면 이 돌은 살아있는 이게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읽기를 하고 역습을 했다가 한발 물러섰다가 다시 이것까지 오게 돼서는 일단 백이 조금이라도 이득 본 장면입니다. 네. 자, 일단 백이 일자 살았습니다. 자, 또 사실은 여기 사실 원래 집을 만들고 싶었죠? 그렇네요. 예. 아까 획이 이렇게 왔을 때만 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은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선수 듣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귀도 살았고 여기 안방까지 나면서 집까지 나면서 네. 백이 집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백이 득점을 했습니다. 흑도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흑이 득점을 얻어야 되는 장면이고요. 자, 그러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잠 흑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아, 이걸 먼저 하게 했네요. 이걸 네.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요. 예, 이걸 막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거든요. 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이거를 교환하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수순을 좀 깜빡했습니다. 자, 사실 흑이 뭔가를 득을 봐야 되는데 네. 득을 볼 자리가 사실 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아있고 이도를 공격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뭔가를 득봐야 되는데 자, 흑이 그냥 여기를 둔다면요? 우선 끼웁니다. 단수를 쳤을 때 있고 받아야 되죠. 네. 자, 여기 끊기게 되면 자, 이곳이 패 맛이 있지만 이 수가 두 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흑이 대책이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르지는 못하고요. 안 막힌다는 예. 거네요. 왜냐면 이걸 굉장히 막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선수기 때문에. 예. 그렇네요. 그냥 두는 것은 날을 잡았을 때 이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사실 손 빼더라도 막는 게또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막고 싶었는데, 자, 이수로 인해서 여기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서수혜 보시면요. 선수가 힘을 냅니까? 이어서 예.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여기들 잡는 것은 사실 백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사실 백이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젖혀 있고 여기를 먹기 때문에 흑이 잡은 것보다 백이 잡은 게 집으로도 더 크고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불만입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이 수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반대로 똑같이 하게 된다면, 네, 뭔가 리듬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요. 이었을 때, 자, 이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지금 잡습니다. 가는군요. 네. 네, 아까는 오히려 잡혔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이 패석을 죽이고 이걸 잡은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본다. 아주 아주 멋진 작전이 아닌가, 예,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바꿔치기를 하고 동행을 할수 있으면 흑이 득이다라는 예,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자리죠. 네.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겼거든요. 여기서 서로의 조금씩의 그 강점이 나온 게 아닌가. 서로의 네. 잽을 한 방씩 서로 준것 같아요. 예. 그 빈틈을 파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젖혔고요. 네. 하나만 해뒀고요. 여기는 선수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백은 이쪽에서 흙집을 없애고 집이 났고요. 네. 자, 흙은 이쪽을 두면서 아무래도 여기까지 집이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선수로 또 이렇게 사게 돼서 백도 이득을 봤지만 흙도 조금 이득을 봤다.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형세는 백이 조금 재밌을 수는 있지만 아직 어려운 형세로 보여집니다. 자, 한 번씩 주고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쪽을 지켜야겠죠? 네. 이쪽이 워낙 가장 큰 자리입니다. 여기 지켰고요. 그러면서 이 돌도 계속 노려보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보는 거죠. 기회를 네.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격을 할수 있을지 네. 이득을 볼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득을 보지 못하면
고스란히 손해이기 때문에 네. 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백도 예,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아직 흑도 아. 네, 못 살아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안양의 급소입니다, 이 자리가. 왜냐하면 반대로 여기를 젖혀가면 백도를 공격도 보지만 여기 한 집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마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상대 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돌부터 봐야 되거든요. 내 돌이 안전해야지만 상대 돌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네.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게 참 말이 쉽지 네. 잘 되진 않습니다. 저도 말로만 쉽습니다. 네. 자, 백일 지켰고요. 네. 자 이제 원래는 여기를 사실 아직 열거든요. 네. 이쪽도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아있고요. 하지만 지금 손을 돌렸는데요. 자, 여기에 좀 재미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날일자를 가고요. 갑자기요? 예. 받으면? 아, 여기를 치봤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둬야 네. 되겠죠? 자, 여기를 빠지는 걸 선수를 한다면 받아야 되는데 주면 삽니다. 자, 넘어갈 수가 있죠. 아, 여기에 연결고리가 예, 있었군요. 예, 여기에 연결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의도를 손빼도 된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살아있다. 자, 그래서 흑은 손을 돌릴 수 있었고요. 네. 이 자리는 너무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젖히고 막았을 때 치중까지 있죠. 네. 그러면 집이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지는데 단순한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커 하더라도, 보입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컸고요. 면서 최대한 늘립니다. 최대한 크게 지켰습니다. 굉장히 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이 나지 않았나.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아직도 못 살아 있거든요. 자, 최대한 집도 나고 굉장히 크게 해서 집으로 한껏 버텼습니다. 이렇게 사실 하지 않으면 여기에 손해 본 것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 집으로 사실 집으로 비슷해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스웨 선수는 여기에서 좀 깨지더라도 이곳이 워낙 두텁고 이곳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집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돌이 지금 궁도가 꽤 넓어 보이는데 왜 못 살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잡으러 가긴 좀 어렵지만요. 네. 그걸 치중 갑니다. 손해를 안 보려면 이어야 네. 되죠. 그러면 쉽게 그냥 이쪽만 치중 가더라도요. 이쪽으로 이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넘어가죠. 맞고요. 예. 이렇게 치받게 되면 물론 이렇게 떼어서 한 점을 잡을 수 있지만 계속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잡으러 가는 맛도 있고요. 아직 네. 확실하게 못 살아있고요. 집 자체로 이미 엄청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하지만 그냥 붙이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집도 이런 거... 이득 보고 네. 여기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두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수가 반상 최대의 곳을 차지했고요. 서백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집으로 보면은 두 집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사실 뭐지? 왜 두 집 자리를 두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집으로 보면 여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 집도 보면서 이쪽 약점도 하고요. 여기도 계속 보고 사실 이 자리가 뭐 나쁜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네. 둘 수 있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 집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신지수 선수는 두터움이 더 크다. 이 돌이 두 집이 아닌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은 실전에 나오는데요. 실전을 진행해 볼까요? 네. 자, 여기 하나 들여다 보고요. 자, 이곳을 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점을 약간 만들었죠? 네. 자, 실전에 여기를 끊고요. 끊어놨고. 이었습니다. 자, 여기 젖히게 됐을 때, 자, 이 돌의 안녕을 보면서 이제 여기도 선수죠?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넘어가는 게 선수입니다. 네. 자, 이것의 안형을 좀 본 것이고 여기 두 점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건 당연히 선수고요. 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두 점까지 잡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요거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본 것이에요. 한 점 있는 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둑의 이것은 집으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은 전체 바둑에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좀 더 크게 봤습니다. 예, 틀리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이 선수도 여기서 뭐 받아주긴 싫어서 일단 먼저 이쪽을 하나 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참 이수의 뜻을 사실
아직 완벽하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이바둑을 좀 연구를 하면서 네. 여기를 갖다 붙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수일까? 사실 실전에도 빠지고 이도를 죽였거든요. 이게 젖히면 예. 선수로 끝내기가 되는 데인데 보태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나중에 젖혀있으면 집착이 사실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전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를 막았을 때 이쪽까지 사실 끝내기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선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두 집 손해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했을까 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를 젖히고요. 네. 나중에 나오는데요. 예. 진짜 늘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선수라고 그랬죠? 네. 자,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서 이제 의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두고 싶거든요. 정말 너무 네. 크거든요, 여기는. 이 자리는 정말 너무 큰 자리. 반대로 흙이 치고 이었을 때 여기를 굳자 간다면 갑자기 여기가 시커매졌어요. 그렇네요. 예, 여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인데 여기를 두게 되면요. 여기를 치중 갑니다. 있게 되겠죠?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 더 이어요. 아, 이 뿌리째.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건 생사도 불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자, 여기까지 보고 이것을 붙였다는 것은 정말 네. 진짜 놀라울 따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다르게 봤죠. 예, 다르게 봤죠. 이 자리는 진짜 벽에 두고 싶어요. 네.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잡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이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돌은 굉장히 두고 싶은데 이수가 있기 때문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기를 하고 네. 여기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정말 스웨 선수가 그래도 중국은행 1등까지 갔었던 이유를 여기서 증명해 주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네. 굉장히 좀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요. 이수의 의미를 추적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에 네. 보고 조금 인상을 찡그렸다가 네. 돌수가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바로는 찾으려고 했어도 사실 못 찾았었고요. 네. 네, 좀 돌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뒀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수가 네. 바로 넘어가는 수밖에 쪽을... 없었죠. 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됐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틴 겁니다. 이 수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고요. 지금 받아주게 된다면 아까 의미가 없어지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기세입니다. 자, 이것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밀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집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못 살아있어요. 그렇네요. 예, 예, 이렇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예, 그리고 따르게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를 받는 것이 정수고요. 자기를 받는 것이 또 왜 또 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을 치중하게 되면 자, 뭐 이렇게 막는 것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쉽게 살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서 뭐 살았다니까 산 거겠죠라고. 예. 아, 만약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네. 쉽게 치고 뭐 젖히든지 찝든 하면 예. 빠졌을 때 넘어가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까랑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컸고요. 네. 이걸 손해 보면서 이것까지 있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쪽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흙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손을 감수하고도 이 자리가 컸다. 네. 자,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집으로만 센다면요. 이것이 집이 아니라면 사실 흙이 꽤 져 있거든요. 네. 흙은 여기서 어떻게든 집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백도 마찬가지로 이 집을 얼마나 깨는 것이 이 바둑의 좀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백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곳이 예. 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집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네. 또 여기서 한 10집, 15집 이상 나면 사실 이 바둑은 흙이 승리거든요. 그 예. 정도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적게 놔야 되고 네. 또 곳곳에 약간 약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끊고 이었을 때 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이 돌도 못 살아있죠. 그렇네요. 네, 이 돌은 그런,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흑집을 파괴해야 되는 백도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서 보통이면 더 막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침착하게 자, 신진서 선수 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수가. 너무 평범해 너무 보이는데요. 너무 평범해 보이죠? 네. 하지만 의외의 좀 호착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가 넘어가는 게 있지만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너 이거 있는데 네. 이거 지금 만들 수 있냐. 계속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먼저 교환을 하나만 해놨고요. 아, 예, 교환했고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흙이 이렇게 붙여서 좀 젖혀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아, 이것은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대마가 아직 못 살아있죠. 아, 또 네. 여기가 선수로 막히면 안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곳을 막혀서 아주 깔끔하게 다 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는 들 수 아, 위험한 선택이었군요. 네. 흙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네. 여기 약점, 여기 약점 다 감안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흙도 사실 집 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죠. 자, 그래서 좀 비켜서 받아야 되고요. 자, 이곳을 두었고요. 네. 자, 이것을 했나요? 여기서 네, 여기를 늘었습니다. 네. 자. 바로 움직였어요. 사실은 실전에도 여기를 뒀을 때 네. 이 돌 바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키워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면서 좀 위험한 수가 아니었나. 뭐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신진서 선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 있게 자신이 없었다면은 둘 수는 없거든요. 당장에는 사실 뭐 뛰어나가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죽었죠. 갈 데가 없죠. 예. 이거 둘 붙이더라도 젖히게 되면. 네.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갈 데 없었는데 젖혔냐. 네. 여기에 뭔가 약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큰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를 붙인 것이 또 좋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받아주면은 자, 아직 여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붙이고 근데 젖혀갑니다. 버리는 것이죠. 네. 자, 버리면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도 아까 15집이 나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밀어가면 이쪽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더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것은 치고 이어서 네. 먹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를 두게 되면 아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쳐서요. 네. 오히려 흙이 잡히죠. 그렇다면 받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게 되면은 사실 거의 몇 집이 안 났어요. 한 10집 정도밖에 안 났죠. 네. 네. 그리고 또 아직도 여기 또 막히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해서 오히려 키워서 죽이는 것이 더 많이 깬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저의 생각이고 저의 유추해 보는 거죠. 저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본 결과 네. 뭐 이렇게 둬도 충분히 괜찮다 네. 이렇게 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신진서 선수가 뒀으니까 맞겠죠? 네. 아마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 씌워가자. 네. 사실 돕고. 흙도 뭔가 이렇게 물러나면 네.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자 이것을 들어버렸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뚫리는 게 좀 아파 보이는데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프죠. 만약에 이제 사실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제는 거의 다 집이긴 합니다. 네. 대신에 이것을 누르고 받을 때 이곳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보상받아요. 아 여기를 선수로, 선수로 당했죠. 이게 여기가 선수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5집 이상 이득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까 15집에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내야 되죠. 거의 네. 20집 가까이 내야 되는 거죠. 딱 봐도 20집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흙이 이렇게 둘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두지 못했고요. 여기서 정말 스웨 선수도 참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네. 자,
밀고요. 미는 것이 집으로 바로 직결되진 않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손빼기는 아직 여기를 젖혀가고 막았을 때 네. 한칸 뛰게 되면 이게 쉽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이게 쉽게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막 막아두더라도 여기를 치중 가고 받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이 돌이. 그래서 뭐 더 좀 더 해드릴까요? 아니, 안 될까요? 해주시면 예. 고맙죠. 예. 충분히 키워 가더라도 네. 이곳을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잡혀 있죠.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잡히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 둘 수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덱도 사실 손 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네요. 여기 이게 한 번 더 둘 수 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잡히는데 또 둘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감안하고 여기를 넣지 않았나. 자, 실전 젖혔고요. 젖혔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제 살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받는 것은 그냥 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을 늘고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집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이 교환이 그렇게 중요하지 예, 예,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집으로는 이득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참 이기기 위해서 여기를 오히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잡다는 거죠. 아, 이게 끊어지는 예. 건가요? 자, 지금은 만약에 이쪽을 두게 된다면 끊고요. 네. 이것은 때려야 되는데 네. 끊게 되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못 끊네요. 네,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아예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갑자기 이것은 25집 이상 났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흑의 승리죠. 지금 뭐 예, 남아있는 예. 것도 별로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로 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늘게 되고 만약에 뭐 이런 데 호구 친다면 전부 다 잡자고 해서 여기 안에서 수를 내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것도 뭐 완벽하게 흑이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백도 굉장히 떨리는 승부입니다. 네. 자, 지금 수혜 선수가 역시 막는 것이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승부수를 던진 예. 장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끼웠을 때 네. 자, 단수 치고 여기까지 치고요. 예. 지금 여기서 아, 이 두 약점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신진수 선수의 또 강력한 수익기가 나오는데요. 네. 자, 아까 여긴 살아있다 그랬었죠? 네. 예, 아까 살아있다고 했지만 교환 안 하지 않았냐. 이것을 왜 교환을 하지 않았냐. 아, 이 내려서는 선수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를 찌르고요. 네. 자,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있고요. 자, 이제 이곳은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두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 받으면 나가서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날일자를 가면 이것은 이렇게 받는 있나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아, 수상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 이것을 하나 교환하고 예, 이렇게 막게 된다면 막거나 이렇게 두게 된다면 자, 지금 집이 없는 흙으로서는 예. 계속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어쩔 수 없죠.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때리고요. 자, 여기서 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잇게 되는 것은 자, 잇게 되는 것은 뒤로 메워서요. 뒤로 메워서요.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잡혔죠. 아, 유가무가네요. 예, 오히려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잡히게 되면 뭐 말이 안 되겠죠. 자, 어쩔 수 없이 패를 해야 되는데 패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것은 패를 합니다. 패를 하게 되면 한 수에 이임을 잡히거든요. 네. 이미 여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패예요. 패감이 뭐 패감이 너무 많죠. 네. 이것도 패고 이것도 패고 다 패감입니다. 이쪽도 패고요. 네. 패가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도 거의 안 되는데 네. 거의 단패 가까운 패가 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리 돼 있었다면 네. 이것은 흑승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끼우는 수가 또 결정타가 됐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 전에 했다면 악수거든요.
왠지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이런 게 선수가 되고 네. 이런 게 선수가 안 돼야지 나중에 한 칸 뛰고 조금 했을 때 조금 한두 집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은 그런 거를 좀 아낍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좀 통 안에 좀 좀 되게 흑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아까운 장면이지만 네. 만약에 돼 있었다면 또 백은 이렇게 두지 않았겠죠. 그렇네요. 아, 스웨 선수가 좀 결정적인 걸 놓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두었고요. 백이 끊기 전에 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잠수를 쳤고요. 자, 만약에 이것을 있는다면 자, 이것을 끊었을 때 아, 역시 똑같죠? 마찬가지인가요? 예. 네.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교환인데 이교환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도 이렇게 놓고 따라 놓고 때려서 잡는 것은 네. 집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에 이제 여기를 끊었고요. 끊게 되니까 여기를 먼저 하나 청소해놓고 끊게 되니까 여기가 놓고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일단 네. 한 10집 정도, 12, 13집 정도 이득을 봤는데 자 여기서 좀 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건 수습을 어떻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집 이득 봤는데 이걸 다 죽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오히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때리게 된다면 사실 여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뭐 이런 데를 잡아서 잡고 살면 사실 열 몇 집 이득 봤으니까 괜찮죠, 이건. 자, 이것은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놔둘 신지 선수가 아니죠. 더 들어갑니다. 네. 자, 정말 이렇게 또 다 잡으러 가는 것은 네. 저기 한번 들여다보고요. 했을 때 다 잡으러 가나요? 네. 오히려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다면 오히려 다 잡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수상전에도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잇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없었고요. 흑은 이쪽도 처리해야 되고 이쪽도 살려야 되고 이쪽도 잡아야 됩니다. 네. 그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장면이긴 합니다. 지금 또 작게라도 좀 잡자라고. 네. 그래서 이것까지 있는데요. 이제 잡으러 갔고요. 이걸 또 여기서 네, 그냥 가만히 놔두지 붙잡고 않습니다. 나옵니다. 네. 자, 이거 치봤고 들여다보는 수순이 좋았고요. 점점 이쪽으로 백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두었나요? 여기서 아, 이것을 두었죠? 네. 아, 여기 끼웠고요. 자, 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좋은 수인데 이것을 그냥 순진하게 만약에 먹는다면요, 이것을요. 때리게 되면 반대로 여기를 끊어서 이겨울이 잡힙니다. 아, 예, 아까 네. 두 점만 잡아도 흑이 성공인데 이렇게 되면은 예, 백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미끼였네요. 예, 이미 마지막 이제 상대의 좀 실수를 좀 노리는 네. 선수였습니다, 이 수가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고요. 네. 자, 이 돌이 잡힐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갔을 때 자, 여기를 치는 수가 딱 그 전체 대마를 잡는 선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다면 자, 여기를 때리고요. 네. 이게 잡혀서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전체가 다 잡히죠. 아. 예. 네, 거의 이렇게 다 잡히기 때문에 네. 집이 아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었고요. 자, 여기서 자, 있게 되니까 자, 여기 단수랑 끼우는 거랑 맞보기가 돼서 전체가 잡혔습니다. 뭐 이 흑이 여기서 버틴 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참 네. 그냥 각생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집 네. 정도밖에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꽤 이득을 그래도 잡으면서 뭔가 살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잡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네. 오히려 잡아버렸습니다. 예. 네. 진지성 선수가 중앙에서 결정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100불계승을 거둡니다. 신지성 선수가 1회전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네. 2회전에서 다시 이제 1승 1패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지성 선수가 갑조리그에서 이제 계속 출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시즌 좀 만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지성 선수는 네. 탑 기사가 됐거든요. 최정상권 기사가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장전에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정상권 기사들이랑 많이 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과연 어떨지 네. 바둑 팬인 저희로서도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의 그 몇 승 몇 패를 주장전에 사게 될지 그 바둑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신지성 선수가 주장전에 자주 출격하는 만큼 이 세계적인 기사들과 이런 매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 중국 갑조리그 3라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